안녕하세요. 송글씨 쓰는 펜크래프트입니다. 제가 6년, 아니 7년 정도 해오면서 느낀 필사의 장점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천천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째, 문장력이 향상됩니다. 필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필사가 문장력 향상에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 그냥 베껴 썼을 뿐인데 글솜씨가 느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당장은 몰라도 하다 보면은 남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야, 너글 진짜 잘 쓴다. 이럴 때 정말 필사하기 잘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정독. 다들 아시겠지만 필사는 베껴 쓰면서 책을 느리게 읽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읽었을 때랑은 달리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읽고 나서 필사할 때 눈으로 읽었던 부분들 중에 놓쳤던 부분들이 천천히 쓰면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읽기 전에도 필사할 문장을 찾으며 읽게 되니까 좀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읽게 된답니다. 여러분도 필사를 통해서 눈으로 읽었을 때 놓쳤던 부분이 필사로 인해 강렬히 와닿는 그런 벅찬 기분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맞춤법. 필사를 하게 되면 저자의 문장을 수정 없이 옮기게 됩니다. 전문가의 교정교열이 끝난 글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올바른 맞춤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띄어쓰기까지도요. 사이시옷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외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어휘력입니다. 책을 읽으면 어휘력이 풍부해져서 글을 쓸 때만 아니라 말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말을 할때 적재적소에 정확한 그리고 알맞는 그런 단어를 써야 아, 이 사람 말을 잘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천천히 읽는 필사는 책의 내용에 더욱 집중하게 해줘서 어휘력이 점점 풍부해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냥 읽었을 때 느꼈던 그런 어휘력 향상 능력과 필사를 통해 천천히 한자 한자 음미하면서 얻게 되는 어휘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럼 결국엔 글솜씨도 자연히 늘고 말솜씨도 늘겠죠. 다섯 번째, 글씨 연습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사실 저는 문장력이나 어휘력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아무리 제가 좋다 좋다, 필사가 좋다, 뭐 문장력이 향상된다, 어휘력이 향상된다 이런 소리를 들어봤자 와닿지 않아요. 해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글씨 연습이라도 하자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는 무작정 베껴쓰기만 해서는 글씨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글씨를 교정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필사를 하려면 먼저 내가 담고자 하는 그런 글씨를 쓰는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으면 배우면서 필사에 적용해 보시고, 뭐 강의나 책이 있다, 그 사람이, 그러면 그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없다면 뭐 그분이 활동하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좀 따라 써보면서 계속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쓰는 필사는 제가 봤을 때 글씨 교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생각 없이 글씨를 계속 쓰다 보면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별 변화가 없는, 아마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안 좋아지실 거예요. 정 원하는 글씨가 없으면 뭐 손글씨 폰트들을 참고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필사라는 거는 번외로 책을 펴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하루에 책을 한 페이지 읽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면 책을 한 페이지 읽는다는 거는 이해라는 게 동반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요. 한 페이지 베껴 쓰는 거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냥 펴서, 아, 그냥 딱한 페이지만 베껴 써야겠다. 이해는 뭐 나중에 하고. 그래서 굉장히 책을 펴기 쉽게 만들어주고, 꾸준히 읽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쓰다 보면 책 펴는 일이 점점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쓰다 보면 뒷내용이 궁금해져서 읽고 나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쓰는데 하루에 한 페이지면은 좀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페이지 쓰기는 너무 힘들고 많고 이러니까 그냥 읽기로 전환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상으로 제가 느꼈던 필사의 경험들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필사할 때 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러분도 필사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어렵다면은 저한테 카톡 영어로 팬크래프트로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검색에 한글로 팬크래프트 검색하시면 저희 필사 모임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입해 주시고 필사 모임에 참석하신다면 좀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력도 물론 여럿이 함께 하다 보니까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필사라는 게 습관화되고 필사가 좋다는 거를 알게 되면 또는 나한테 필사라는 취미가 맞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끝장 필사라고 해서 제가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책한 권을 전체를 써보는 건데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보는 것도 굉장히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기 힘드신 분들 꼭 필사 시작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엄청난 성취감과 그다음에 1, 2년 뒤에 바뀌어있는 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항상.